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발생한 철도 사고 장애로 인해 긴급 현안 질의가 실시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오송역 단전 장애에 이어 지난주 토요일인 8일에는 강릉에서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여 건의 사고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 장애로 인해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이 선로 전환기의 전선 연결 불량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이나 유지 보수 과정에서 한 번만 제대로 검사했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책임 소재에 따른 응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의 생명은 제시간에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이 원칙을 뛰어넘을 수도 뛰어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더 이상 철도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이어 발생한 철도 사고 장애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